조세 포탈과 횡령,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15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. 조 회장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만 답했습니다. 검찰은 조 회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 다음 주 초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조 회장을 비롯한 일가는 조중훈 창업주가 사망한 뒤 해외 자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500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조 회장은 또 한진그룹 계열사들의 일가름을 몰아주고 통행세를 받는가 하면 그룹 계열인 이나대병원 근처에서 차명으로 대형 약국을 운영하며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